얼마 후 주선 씨는 드디어 일을 시작한 건가요? 네, 박주선입니다. 네, 사모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차량이... 네, 보입니다. 네. 근데 주선 씨는 대체 무슨 영업을 하는 겁니까? 박주선 씨 되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타요. 주선 씨의 일이 돈 많은 사모님들을 상대하는 일인 듯한데요. 주선 씨 잘 돼서 이번엔 오래오래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엽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데 이 분위기 뭐죠? 왠지 분위기가 묘한데요? 잠시 후. 주선 씨가 탄 사모님의 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야, 내려! 빨리 내려! 예, 예. 웬일인지 사모님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아우. 사모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기회? 무슨 기회 됐어? 주선 씨 뭔가 큰 실수를 한 모양인데요. 처음 맡은 일부터 제대로 해내지 못한 주선 씨.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 주선 씨 일로 회사에도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율 좀 제대로 맞추지. 아 왜 남의 차에서 자꾸 방구를 껴? 쫓겨나. 너무 긴장했는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선 씨, 우리 그 신용으로 장사하는 데예요. 박주선 씨 이미 삼진하고 직전이야. 네, 그래도 한 번만 어떻게 기회 드리면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이번에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주선 씨 다행히 한 고비 넘기긴 한 것 같은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여느 날처럼 출근해 청소일을 하는 엄마 미숙 씨. 근데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자기야, 아니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응. 이 찍으라. 아이고, 뭔데 그래. 같이 좀 알자고. 오늘 우리 아들 월급날이지롱. 아유, 좋겠다. 아, 오늘이 첫 월급날이니까 뭘 사오려나? 내복? 그건 찻집장이 아니니까 아니겠지? 아이고 그냥 돈으로 달라 그래. 뭐니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야. 그럴까? 그래. 새로 취직한 아들 주선 씨의 월급날. 마음 잡고 일하는 아들의 모습에 미숙 씨는 요즘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주선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주선 씨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왜 모텔을 찾은 거예요? 그날 밤 미숙 씨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 주선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회식이라도 하는 건가? 문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하여튼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그냥 손가락이 부러지나. 이 나쁜. 그렇게 밤이 지나고 주선 씨에게서 연락이 이제야 온 걸까요? 그런데 엄마 미안해. 나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어. 내 같은 아들 없는 셈 치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보세요?
아들의 심상찮은 메시지에 어머니 미숙신 곧 경찰들과 함께 주선 씨의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요. 주선 씨가 발견된 곳은 한 모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주선 씨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모양인데요. 주선아. 그런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미숙 씨. 대체 주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주선 씨? 박주선 씨? 박주선 씨? 어, 왜? 깜짝이야, 씨. 당신들 뭐야? 아, 다행히 주선 씨는 무사했군요. 주선아! 주선아, 어디 봐. 괜찮아? 어? 어디 봐. 어? 나 죽여야 돼. 나 죽여야 된다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나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선 씨가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낸 주선 씨. 아니,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 게 정확히 뭘 어떻게. 자, 사모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기사 겸 보디가드 겸 해달라는 거 알아서 딱딱 해주고 그렇게 몇 시간만 즐겁게 해드리면 끝! 근데 겨우 그런 일 가지고 그 큰 돈을 주신다는 게 겨우라니? 어? 생각을 좀 해봐. 그럼 그걸 누가 해줘? 자식들이 해주나? 아, 택도 없지. 그럼 남편이랑 아니 당신 같으면 남편을 하고 싶겠어? 자, 그럼 내가 사모님 소개해드린 소개비 10만 원 그리고 안전보장비 50만 원 먼저 회사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소개비는 알겠는데 안전보장비는 뭐예요? 아, 그거요? 우리 사이에 아직 신뢰가 안 쌓였잖아요. 그쵸? 네. 혹시라도 그쪽에 사모님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그 일종의 보증금 차원으로 받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드리고. 사모님과 놀아주면 시간당 25만 원을 준단 말에 넘어간 주선 씨. 그런데 네, 여보세요? 아니, 그 만나기도 한 사모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네. 아니, 딴 이유도 아니고 어쩌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네. 번번이 일이 틀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야, 내려! 빨리 내려! 주선 씨는 오히려 매번 소개비와 안전보장비 명목으로 돈을 내야만 했는데요. 씨가 취직한 곳은 사모님을 상대로 같이 놀아주는 일로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젊은 남성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문제는 애초에 사모님은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계속해서 돈을 받아 챙기면서 사모님은 소개해 주지도 않은 건데요. 실장님, 저 그만둘래요. 소개비 10만 원이랑 안전보장비 50만 원 환불해 주세요. 아니, 그건 안 되지. 아, 왜요? 나는 소개해 줬잖아. 그 잘 안 된 거는 박주선 씨 능력 탓이고, 맞지? 그럼 안전보장비 50이라도 돌려주세요. 아니, 그것도 안 되지, 이 사람아. 그럼 또 왜? 당신 사모님 누군지 봤잖아. 그치? 안전보장비는 내가 박주선 씨 믿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때 돌려줄게. 아니, 그런 게 어디? 그게 언젠데요? 아, 그 사람 참 씨, 말 많네 진짜. 씨. 결국 주선 씨는 그렇게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로 속아요? 형사님이 저 같은 구질자들 마음을 알아요? 지푸라기, 그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미안해, 엄마. 엄마 실망하는 모습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사기에 걸려든 주선 씨. 괜찮아. 아,
근데 그때 사기를 친 범인이 잡혀왔습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 내 돈 내놔라고, 야, 씨가! 내 돈 내놔. 나. 나. 야, 이 야, 이 어휴, 엄마, 엄마. 진짜 네가, 이 나쁜 놈, 너야? 야, 세상에 그렇게 돈 쉽게 버는 일 있으면 내가 하겠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려. 천원에 뭘 잘했다고 내 아들한테? 돈에 눈이 먼 아들의 허황된 꿈은 결국 엄마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성실히 땀 흘려 노력으로 얻어진 결실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